제 이름은 황대현이고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저는 김예진이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스케이팅을 하게 된 이유는 사촌 오빠 따라서 유치원 때 같이 다니다가 저도 한번 타보겠다고 해갖고 탔는데 재능이 있다고 느끼셔갖고 계속 타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쇼트트랙을 시작한 계기는 부모님을 따라갔는데 우연히 스케이트를 봤어요. 근데 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스피드를 가지고 경쟁하면서 레이스를 통해서 순위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황대현 선수의 장점은 일단 세계 신기록 1000m 보유자고 어린 나이에 첫 시니어 대회에서 되게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김예진 선수는 순간 스피드와 순발력이 되게 좋은 선수예요. 제가 올림픽 국가대표가 된 이유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1차, 2차 해서 순위를 다 정해서 그거를 합산해갖고 최종 순위를 내서 종합 5등 하게 됐습니다. 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이라고 해야 되죠. 제가 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제 시합 올림픽 선발전을 해서 되게 운 좋게 5명 안에 잘 들어서 이렇게 뽑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쇼트트랙을 안정적이게 타기 위해서는 이제 다리 힘이 좋아야 돼서 자세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보조적인 운동들은 일단 지상 훈련은 맨날 해서 얼음 위에서가 아니라 이제 땅 위에서 이미테이션 같은 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웨이트 같은 것도 근력 운동으로 많이 하고 이제 달리기도 항상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팀으로서 같이 하는 훈련은 자세 훈련과 이제 개주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자세라는 훈련은 흐트러진 자세를 천천히 스케이팅을 해서 다듬는 그런 훈련이에요. 제가 운동을 안 할 때는 이미 쇼핑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막 딱히 막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나같이 역식한 사람들이 여기 까만 머리 나는 거기에 가서 살아가는. 저의 취미는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요. 이거거든.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되니까 이제 저희 나라인 만큼 큰 기대도 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올림픽은 올림픽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한테는 큰 영광인데 그게 한국에서 이루어져서 더 특별한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한 10년 넘게 운동을 하면서 가족들이 첫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는데 아마 자랑스러워했던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진이가 국가대표가 선발됐을 때 참 한 10여 년 동안 고생했던 게 이제 녹아들면서 굉장히 행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의 평창 올림픽의 목표는 제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형들과 다 같이 웃을 수 있게, 끝낼 수 있게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예요. 저는 제가 올림픽 때 가장 크게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일단 제주 금메달입니다. 코치님께 항상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열심히 하는 만큼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바람은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좀 부상이 좀 잦은 종목이다 보니까 좀 부상 없이 자기가 여태까지 고생했던 그 보람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